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꿈과 환상이 담긴 좌충돌 이야기다. 야, 조용히해. 여기 놀러 왔어? 놀러 왔는데요? 시끄러! 여기 수련해 온 거지, 놀러 온 거 아니야. 자자 얘들아, 이건 발가락 말이 맞다구. 우리 스위밍풀에서 수영부터 할 건데 다들 막 까불다가 다치고 그러면 안 된다구. 그래요, 다치면 치료하기 귀찮으니까 제발 좀 다치지 마세요. 네. 뭐야? 뭐야? 멸치 너 왜 그래? 저 여기 앞에서 건발 받는데 그 억지로 막 깨다가 이게 발목 부러진 것 같아요. 아슬아려. 하느니까 다치지 말랬죠? 왜 선생님 말을 안 들어? 서울해! 서울해! 난 이렇게 서울해! 그나저나 찾아오는데 숨쉬기가 편하더니 박공주쌤이 안 오셨어요? 어 맞네? 박공주쌤? 박공주쌤은 금요일반 수업이 있어서 수련회에 못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수 너 금요일반인데 왜 왔어? 수련회라면서요. 수련회는 무슨 회예요? 회 맛있겠다. 멍청아, 금요일반 금요일반 아니잖아. 생선인 줄 알아? 예! 야, 너 무슨 어린이한테 그러냐? 야, 인상하고. 뭐래? 뛰잖아! 야, 너! 와! 시원해! 야, 우리 레슬링 하자, 레슬링! 야, 선수 덤벼! 빅쇼부터 몰아내, 빅쇼! 몰아내! 야, 너 여자친구 있어 없어? 확실히 말해. 아이, 잘 모르겠네. 응? 너 방실이는? 그냥 같은 반 학생이지. 그럼 반이는? 반이는 뭐 갖고 논 거고. 그럼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네? 누나 하는 거 봤어? 너무 시원해요. 괜찮은데? 어머, 김선쌤. 어, 화장품 뭐 써요? 물광 피부를 위해서 워터프루프로 잔뜩 발랐죠 뭐. 워터프루프가 되겠다. 부쭈! 야, 장난 아니야. 아, 근데 왜 너무 재밌는데 같이 놀아요? 저는 여기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봐야죠. 아이, 보건쌤 있잖아요. 같이 놀아요. 보건쌤, 잘 부탁해요. 그러면 물에 입수하기 전에는 심장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아이, 그냥 와요. 잘 어울린다. 둘이 사귀어라, 사귀어라. 잘 어울리는 게 뭐예요? 아, 삼겹살이랑 짬짬 같은 거. 와, 완전 잘 어울려. 야, 폭주야, 삼겹살 얘기하지 마. 아, 나 위장 쓰라려. 아, 아이. 학생들한테는 까불지 말라더니 자기네들이 더 신나게 노네. 야, 넌 물에 안 들어가냐? 나 같은 요네요네 요네인이 저런 일반인들하고 같은 물에 들어가겠네? 나 같은 수영장밖에 안 들어가. 방실이 학생 작년까지 시골 논두렁에서 미꾸라지 잡고 놀았잖아요. 그래, 넌 평생 그렇게 혼자 놀아라. 얘들아, 같이 놀자. 야,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상수야, 많이 먹어? 맛있다, 역시 비기레형은 천사야! 맛있어! 야, 재밌겠다! 나 달래! 나 달래! 빨리 주세요! 야!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너무 재밌다!
예쁜 여자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하다. 어? 김치 누나잖아. 아, 놀래켜야지. 아! 아! 햇지 누나! 저 귀여운 강아지인 줄 알았죠? 아! 아! 그래, 이 강아지야! 아, 아파. 아, 난 여기서 선팅이나 해야겠다. 아. 어? 공주 잠들었다. 장난 좀 쳐볼까요? 에? 아, 뭐 하시려고요? 아, 조용해요. 뭐 있어요? 아, 친구다 정말. 뭐야 정말. 좀 이따가 두고 봐요. 빨리. 네? 아, 시끄러 시끄러 빨리. 왜 이렇게 뜨거워? 어? 나 같은 연예인은 이렇게 선크림을 차발차발 해줘야 돼. 차발차발 차발차발. 그만이야. 강실이는 진짜 물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지. 왜 나한테 소리 질러요? 나야 이것만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요. 갬성쌤은 물에 안 들어가요? 사실 저도 물에 들어가고 싶긴 한데 수영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꺼려주네요. 뭐래? 타월 확! 밖에 말이야! 어떡해! 왜 이렇게 소리를 구워요? 그러니까 안 붙는다고 했잖아요! 몰라 몰라 미워! 밤실 학생 미워! 물속으로 도망갈 거야! 너무 차가... 너무 차가... 너무 차가... 아, 갬성쌤! 그냥 좀 누워요! 나한테 이러지 마! 죽다! 발가락쌤 때문에 곧 따가워! 너 공주야 뭐야? 너무 맛있어. 맛있게 얌얌. 아,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아, 야 살찌개 빨리 먹어. 아이, 나 못 먹겠는데. 아, 열쇠 못 먹겠네요. 붙어 주세요. 야 여러분, 너 다 먹으면 어떡해? 열쇠도 살 좀 움직여. 야, 근데 연예인이 그런 거 먹어도 되냐? 먹을 때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건드리지 마. 흘려봐. 그러니까 살이 찌지. 에이. 야! 오늘은 학생들과 재미나게 수영을 하고 따뜻한 콩나물 먹어서 기분이 좋아. 오늘 하고 먹어요. 빨리 먹고 이쁜 여자들 꼬시러 가야 되는데 왜 있는데 3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야, 알겠지? 잠수 대결에서 지는 사람이 맛있는 거 사는 거야. 네. 자, 하나, 둘, 셋. 우와, 안녕하세요. 저 봉지라고 해요. 완전 예쁘세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 전 상관없어요. 저랑 사귀어주세요. 아이, 저랑 사귀어주세요. 아이, 저랑 사귀어주세요. 오씨, 야, 그래야 나도 유튜브 좀 불러주라. 아, 저기 가 그냥. 어, 야, 나도 한 번만, 아, 나도 한 번만 좀 파도 깨줘. 아유,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우,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아, 진짜, 아, 씨, 아, 서울해, 진짜 서울해. 아, 죽어봐.
선생님! 아쉬워! 아쉬워! 아니 빌려줘! 나도 튜브! 야! 복수야! 복수야! 나 튜브! 안 봐봐! 안 봐봐! 에이 진짜! 튜브 있다! 야! 나 이거 튜브 갖고 가야지! 아! 튜브 갖고 가야지! 이거 튜브 아니거든요? 지금 배거든요? 떡볶을래! 나도 튜브를 갖고 싶다고! 할 수 없어요? 야야야 조용히 해 조용히! 야 니들 아까 통제 안 돼서 이따 집 앞에서 혼낼 줄 알아! 미친이야 정말! 아, 얘들아 이따가 레크레이션 시간 있을 거니까 싸우지들 말고 걱정하고 있어요! 다치지 말아요. 이따 다 같이 촛불 켜놓고 감성 있게 즐기는 시간 있으니까 준비하도록 해요. 얘들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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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갑이야 씨. 내가 엄마 몰래 가져온 게 하나 있거든? 짜잔! 우와! 우와! 우리 쌤들 몰래 이거 마시자. 옳지! 너 이거 엄마 거 가져온 거지? 야! 그럼 이거 술 아니야? 이런 건 또 내가 못 참지! 나! 내 거야! 내 거야! 야! 야! 우와! 먹을 거다! 우와! 아 이거 왜 이렇게 맞았다 야! 아, 누나 삭수! 무슨 일이야? 애기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야! 너 우리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또 물으란 말이야! 서울해! 나 이러게 서울해! 아씨 누나 삭수! 이런 거라든가! 아 재미없게 진짜! 아씨! 아 진짜! 아유! 너 진짜 챙겨. 기분이 좋아요, 그쵸? 맞아요. 짐 정리할까요? 네. 어? 발가락쌤! 발가락쌤은 짐 안 가지고 오셨어요? 아이, 당연하죠! 내가 짐을 왜 들고 와요? 애들 좀 가시면 되는데 애들 맛있는 거 못 사왔으면 안 뺏으러 가야지! 발가락쌤도 참 부족하면 제 거에 쓰시지. 와우! 김성쌤! 오, 이 핑크 파우치 안에 있는 거! 이게 다 김성쌤 거예요? 그럼요. 남자는 참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쌤들, 저 먼저 씻어도 될까요? 머리 말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요. 그러시던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씻으러 가볼까요? 조선쌤은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가운이요. 네? 가운이요? 놀러 왔는데 다른 옷 없어요? 그때그때 입는 가운이 달라요. 이건 보건실에서 입는 가운, 이건 밥 먹을 때 입는 가운, 이건 잘 때 입는 가운. 조선쌤은 무슨 옷 가져왔는데요? 아, 저는 옷 많이 가지고 왔죠. 보세요. 짜자잔. 이거는 잘 때 입는 옷, 그리고 이거는 밥 먹을 때 입는 옷, 그리고 이거는 예쁜 선글라스, 그리고 편하게 입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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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가락 쓴 팬티 아니에요? 맞는데 그 왜 저거 지금? 아, 그래. 급하게 챙기다 보니까 실수로 들어갔나 봐요. 실수로. 그게 도대체 집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심심한데 뭐 할 거 없나? 야야야 우리 게임 할래? 무슨 게임? 됐다! 그거다! 윷놀이 하자 윷놀이! 신명나게! 신명나게 윷놀이 한번 하자! 고개 물린 목! 자! 자! 윷놀이! 어때? 야! 야! 너나 해! 공공지빵 하자 공공지빵 좋아 좋아! 우와! 빠지면 다 좋아! 빠지면! 우리 놀이장에서 그런 거 모른단 말이야! 오빠 내가 룰을 좀 설명해 줄게! 어? 공공지빵 하는 옆 사람들이 놀라기만 하면 돼! 알겠어? 와 빵 맛있겠다! 이해가 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빵 하면 놀랜다고? 빵? 그러면은 그 빵을 당하는 사람은 누군지 어떻게 알 것이며. 아. 그리고 또 그 옆 사람들은 또 어떻게 또 내가 걸렸는지 또 어떻게 알고. 아. 그러면은 그 놀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알고. 그 뭐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거를. 뭔 말이야? 내가 다시 뛰어들래. 어떻게 하냐고 알려달라고. 빵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야! 그냥 이해 못했으니까 아무한테나 공해! 아무한테나 공! 아니! 그냥 나한테 공해! 공!
일일이 있을 거라고 빌려주더니 진짜 쓸모가 있네. 우와! 잘한대. 진짜 빵은 어딨어요? 아, 동아이들이랑 게임 하려니까 안 되네. 야, 우리 그냥 베개 싸움이나 하자. 너네 베개 싸움 준비됐지? 야! 아, 왜 때려? 아까 뭐 또라이라고? 한다, 어떡해! 아이씨! 빨리 맞잖아! 야! 뭐야! 왜 때려! 야! 이러면 더 때리잖아! 야! 베개 손 맛있다! 잠시 후에 감동 가득한 촛불의식을 함께 할 거니까 다들 밖에 나와서 준비를 하자고. 아, 재밌었는데. 근데 맛있었어? 글쎄, 맛있었어. 더 조그매졌어. 아, 베개도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맛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촛불을 보세요. 초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불을 밝히고 있죠. 여러분들도 집에 계신 부모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자식의 삶을 밝혀주고 계시답니다. 싶습니다. 형, 그 어머니가 혹시 그 멀리 가셨어? 나던데.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멸치잡이배 타러 태평양 가셨잖아. 아, 유난이야. 멸치학생, 충분히 슬플 수 있어요. 절대 유난이 아니랍니다. 멸치만 몰라준 MG 미워! 정말 나한테 혼나? 아, 자자, 다들 진정하라고.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부모님을 떠올려볼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모두 눈을 감아주세요. 부모님의 넓고 따뜻한 안내가 나는데요? 이게 뭐지? 야! 내 촛불에 뭐 하는 거야? 촛불에 구워 먹는 마시멜로 맛있어. 얌얌. 과자야, 다음에 너도 촛불에 구워 먹어줄게. 야, 너 죽을래! 진짜 맛있다! 당신 학생 얼마나 감성적이고 좋아요. 우리만의 작은 캠프파이어. 그게 뭔 소리야? 머리 불 질러줘라! 아유, 잘 타겠네! 너무 부셔. 아이, 때렸어, 때렸어. 아이씨, 고맙시다. 누나, 누나, 자꾸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바람을 부니까 내가 자꾸 뒤로 밀려서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좀 그거 좀 하지 마. 그거 좀 하지 마. 누나 때문에 나 잠 못 잔다고. 하지 마. 저쪽 부분, 저쪽 부분. 아우, 진짜 돈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아우, 쎄리야. 아, 왜 잠이 안 오냐. 깜짝이야. 내 얼굴에 구멍이 있어? 상수랑! 얘는 아동이잖아!
이리로 와서 저 잡아줘요. 아, 쟤 또 언제 나타난 거야? 아, 여자랑 게임하는데 제가 빠질 수 있나요? 그쪽은 절대 안 가야지. 잠깐이면 돼. 잠깐만 나와. 나 왜 불렀어? 너 아까 누웠을 때 나랑 눈 마주치고 왜 놀랬냐? 아 그거야 뭐. 야 그럼 너는 눈 앞에 바로 있는데 안 놀래냐? 정말 그래? 너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착각인가? 완전히 웃겨. 기대박이네. 내가 너무 웃겨주니까 아줌마들이 혹시 개그맨 지망생 아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저 뭐 하는 거야? 야, 저거 찍자. 그래도 방구야 같은데? 뭐 하는 거야? 이 재밌는 걸. 야, 난 방구 연합이거든. 뿡뿡뿡, 뿡뿡뿡. 또 들어간다. 나 아직 좋아하면서. 어? 너 처녀 귀신이야? 아, 너 몇 살이야? 570살? 아, 근데 너 엄청 동안이다. 너 내가 오빠 해도 돼? 너 처음 죽었구나. 아, 많이 힘들었겠다. 그럼 어디 쉬었다 갈까? 그래, 저기 어디 쉬었다 가자. 아, 근데 너 예쁜데? 맛있어. 얘들아, 소개할게. 내가 이번에 여자친구 새로 사귄 처녀귀신이야. 와! 처녀귀신! 처녀귀신! 너무너무너무너무 멋져! 못해! 아까부터 구구쌤이랑 발가락쌤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간 거지? 어? 단둘이 밖에 있던데? 이거 저게! 자기야, 여기 앉아. 우와! 여기 좋은 사람들이야. 인사해, 여긴 햇지 누나. 어디 반말이야? 아, 내 여자친구 570살이에요. 570살? 오, 그러면 공경을 해줘야 되네. 잠깐만, 저기 식사하셨어요? 저기 이게 죽었을수록 잘 먹고 잘 이게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진짜. 누가 한 거야? 근데 보이지엔 바우즈는 여기 웬일이야? 아니 대포콘 아줌마가 데이지 좋아서 미님이 돌봐주래요. 맞아 맞아. 제대로 안 하면 저희 죽여버린대요. 귀여워. 아, 얘가 동생이구나. 이름 뭐야? 얘요? 자꾸 귀여워서 미님이에요. 미님이야.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더러운 거 꼭 우리 지키더라. 아, 애기야 일로 와. 갈아줄게. 아, 애가. 아, 보이즈 바우즈가 있으니까 진짜 편하다. 발가락쌤, 저랑 계곡물에서 레슬링 한판 뛸래요? 아, 무조건이지. 복수한다. 시도하고 귀찮으니까 오늘 다들 다치면 안 돼요. 아, 네네 알겠어요. 보건쌤, 저 옆에 재밌게 놀아요. 가자. 어디 예쁜 여자 없나? 아, 오빠! 아, 이게 뭐예요? 왜
뭐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이거 주던데? 아니 레드가 아니라 레시가드요 레시가드. 레시가드 몰라요? 레시가드 알아 나도 강아지 이름 아니야 레시야 레시야 이거잖아. 레시야 완전 모르네. 너는 너랑 너랑 엄마, 아까부터 누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들지? 어? 저거 뭐야? 완전 기분 나빠. 보지 마, 애기야. 하우야, 우리 오늘 원없이 물배 채울 수 있어. 네, 너무 행복합니다. 먹읍시다. 오늘 사는 건 아니지만 많이 먹어. 아이다. 선생님 근데 약간 배가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물 처음 먹어서 그래. 아 맞다 맞다.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된 거야. 맞아. 와 맞아. 물고기들 괴롭혀야지. 물고기들 다 죽어라. 떠오른다 얘네들. 보호쌤도 좀 놀아요. Nope. 에이 그러지 말고 같이 놀아요. 싫다고요. 에이 여기까지 와서 물놀이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요. 나는 이런 게 섭섭하다고. 아 섭섭해. 아 진짜. 에이 열차 괜찮아? 지방 대광. 지방 대광 일어나. 나중에 아이돌 수영대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물에서 연습하자. 아 좋습니다 선배님. 아 예 선배님. 아 아픈데. 아 선배님 저도 껴드리겠습니다. 나도 껴줘. 아 그럼 시작하자. 예? 준비 시작.
너도 내가 발라줄게. 이게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데스티니! 야, 됐고! 내 동생 미님이 타면 안 되니까 내 동생 미님이나 꼼꼼하게 발라줘, 알았어? 아, 남자는 발라주기 싫은데. 잠깐만. 데이지랑 결혼하면 얘 처남이 되는 거잖아? 꼼꼼하게 발라줘야겠다. 우리 밥 먹고 떠들어, 밥 먹어라. 보고쌤, 저기 식당 보이는데 우리 저기 말씀은 저기 갈까요? 저기 갈까요? 저기 갈까요? 안 돼! 저 식당은 절대 가면 안 돼! 저 식당에서 누가 죽었다던가 귀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이쪽 방에서 먹자. 이 아줌마가 여기 왜 또 있어? 아니 아까 그거가 우리 라이브 가는데 우리 집에 훨씬 더 맛있으니까 이러면서 먹으라고 그거 가지 마 예뻐. 아이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상한 아줌마인 줄 알았어. 먼저 가세요. 저는 애기 젖병 좀 물리고 갈게요. 야 예쁘지 미님이야. 아이 귀여워. 배고팠지. 찾으러 가야지. 잠시 후. 삼촌 형아, 우리 미님이 우유 다 먹었으니까 트림 좀 시켜주세요. 알았어. 몰라 미님이 트림 하자 트림. 자, 자 해봐. 트림. 어이치. 시원하게 하네. 아이들 잘했어요.
허리야, 허리야. 아니 박범쌤 여기까지 업어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우리 기우미 반 애들이랑 같이 올라 그랬는데 여기가 산이잖아요. 근데 그냥 올라올 순 없고 하니까 계산맨 불러가지고 업어달라 그랬쥬. 알았으니까 계산해주세요. 계산. 아이고 5만 원이라 그랬쥬. 뭔 소리예요? 8천만 원인데. 뭔 소리예요? 5만 원이지. 아니 원래 40kg 기준에 5만 원인데 박근우 쌤 지금 거의 뭐 원래 1억이에요 1억. 근데 8천만 원 받는 거니까 일단 계산해주세요. 계산. 아니 무슨 8천만 원. 여기 지금 한 40kg 45kg 나가요 지금. 45kg 계산해 달라고 계산. 아니 뭔 소리예요? 못 줘요. 아니 못 줘요. 나 145kg밖에 안 나가요. 이분은 좀 늦게 오셨나 보네. 안녕하세요. 아이 내 얘기 좀 들어봐. 이 양파즙이 몸에 으쌰 좋은 긴데 하나 구매할 생각 있어? 아이고 이거 맛있어요. 아 역시 우리 자기가 좀 먹을 줄 아는구나. 이게 목에도 좋고 뼈에도 좋고 특히 남자한테 그렇게 좋아. 그게 혹시예요? 남자 아니세요? 죽어 진짜. 무슨 뻔지! 2시간 후. 아유, 아 보이는 거 보니까 진실어 지금. 아니 무섭잖아. 인육 소바 멸치. 아니 내가 누냐 애기가 누냐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때려쳐 때려쳐. 야 잠깐만 좀. 우리 박공주 쌤 왔잖아. 차에 두 자리 모자란데 어떡하지? 왜 두 자리예요? 야 박공주 쌤 혼자서 두 자리 차지하잖아. 아 어떡하지? 우리 잠시나마 행복했다 그치? 네 맞습니다 선배님. 모여보세요. 모여봐. 우리 보이지엔 바우즈 버리고 가자. 아이 시끄러 아, 이쁜 여자 왜 없는 거야? 아이 학생, 이쁜 거 왜? 아, 이쁜 여자 찾고 있는데 없어요. 아, 이쁜 여자. 이쁜 여자는 저기 하트 모양 가면 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하트 앞이다. 어딨지? 이거고. 네 뭐냐고? 네 뭐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친구들, 뮤지컬 급식왕이 서울 말고도 전국에서 하는 거 알고 있지? 어디서 하냐면 수상, 한남, 울산, 전주, 수원, 대구 이렇게 많은 지역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러 가니까 꼭 보러 오라고. 뮤지컬 급식왕 많이 보러 와.